싱글 구형 열선 교체 방법입니다. 먼저 볼트를 풀어서 열선 홀더 커버를 빼줍니다. 그리고 여기 레버를 가운데까지 올립니다. 그리고 반대로 와서요. 반대 똑같이 커버를 풀어내고 이 레버를 가운데까지 올려줍니다. 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열선을 이제 빼내면 되는데요. 빼내는 방법은 여기 열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볼트를 풉니다. 그리고 그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열선을 그리고 절단되어 있던 열선을 빼냅니다. 그다음에 새 열선을 가져와서 테프론 시트 아래 열선을 집어넣습니다. 똑같이 반대쪽 볼트 열선 맨 끝에 보면 단자대에 구멍이 있는데요. 그 구멍하고 열선 홀더에 있는 구멍이 있어요. 구멍에다가 볼트를 고정시키면 열선을 고정.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레버를 내리지 말고요. 먼저 이리 와서 볼트를 똑같이 고정시키고요. 고정해줍니다. 열선 고정이 끝나면요. 그 다음에 열선 홀더 레버를 밑으로 내립니다. 반대쪽도 레버를 아래로 내립니다. 그리고 커버 가져와서 다시 커버 씌워줍니다. 싱글 구형 열선 교체 완료입니다.